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유정환 농업연구관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샤인머스켓을 고품질로 장기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중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를 장기 저장하게 되면 두 가지의 품질 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 중에 부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분이 빠짐으로 해서 지경이 마르고 과일이 탄력을 잃고 또는 탄립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는 단계별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를 고품질로 저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고 준비부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포도 자체는 저장 중에 곰팡이 기운에 의해서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고를 틀기 전에 소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장고를 소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해서 물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황을 태워가지고 유황 훈증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는 전용 훈증제가 나옵니다. 이런 전용 훈증제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장고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조건은 저장고의 온도입니다. 저장고의 온도는 포도가 얼지 않는 최저 온도가 적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장고에서는 먼저 0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고 내부 곳곳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실제로 물이 어는지 안 어는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지 않는 최저 온도, 그 온도가 바로 저장고의 적온입니다. 저장 적온입니다. 그 다음 저장고의 습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장해 있는 과실들은 지경이 마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경이 마르게 되면 신선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장고에서 습도를 80에서 90% 정도로 맞추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저장고 환경이 다 맞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포도를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는 후숙이 없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과일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시점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미숫과를 수확을 하게 되면 맛이 없고 당도가 낮고 또는 향기가 없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숙한 상태의 것을 따시게 되면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탄립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확 시기를 선정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컬러 차트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컬러 차트를 활용을 해서 과피색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3 내지 4 정도 되는 과피색이 되었을 때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 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시원하게이고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입니다. 포도는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과일의 품온이 가능한 한 시원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장하고자 하는 과일들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왕이면 가능한 한 오전 시간에 딴 것을 저장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저장 환경은 습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과정 중에 병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과일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과경부에 금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금을 따라서 저장 과정 동안에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수확 시나 운반했을 때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충격을 줄여주고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확하는 작업 때에도 보시는 것과 같은 완충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단 상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2단 상자를 쓰실 때에도 반드시 한 단을 놓고 완충 패드를 사이에 깔고 또 다시 포도를 한 단은 놓는 방식으로 적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1단 상자에서도 반드시 완충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 작업 시에도 상자 내에서 겹치지 않게 포도를 놓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자 이렇게 수북히
담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흔들림이나 충격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저장 과정 중에 품질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으로 과일을 옮겨 오셨으면 여기서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이 과일들이 즉시 팔 과일인지 아니면 저장을 할 과일인지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즉시 팔 과일은 어떤 과일이냐면 건전하지 못한 과일들은 바로 즉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장할 과일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완전 건전한 과일입니다. 복의 껍질도 단단하고 두껍고 그 다음에 병이충에 피해가 없고 상처가 나지 않은 과일들은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건전하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거나 상처가 많은 과일들은 즉시 판매용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구별이 되었으면 저장 전에 선별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병이 감염된 과립, 충에 피해를 입은 과립, 그리고 상처가 난 과립 등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나 상태별로 분류를 해서 저장 상자에 담습니다. 이때 상자는 높이가 높은 상자보다는 일단 상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포도를 넣을 때는 과일 송이끼리 꽉 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선별 작업이 끝나셨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저장 작업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순환입니다. 팬에서 불어주는 차가운 공기가 이 포도들을 가능한 한 빨리 식힐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펠릿과 펠릿 사이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충분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가지고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도 천장 끝까지 재인다거나 벽면에 바로 붙이지 마시고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출용의 경우에는 유황패드를 활용해서 품질 유지 기간을 다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황패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A4G 크기 또는 이거의 반 정도의 크기의 상품들이 나옵니다. 유황패드는 살균 작용이 있는 아황산 가스가 방출이 되도록 해서 만든 일종의 선도 유지제입니다. 포도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포도 저장 중에 부패를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방출된 이 아황산 가스를 가두어서 살균 작용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포도에 사용할 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필름으로 감싸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필름 내부에서 방출된 아황산 가스가 가두어져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살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황패드를 사용하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10kg 포도 기준으로 이 A4G 크기의 유황패드를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사용을 하시는데 포도의 상태가 양호하다 그리고 올해 기후가 비가 좀 적었다라고 생각되면 한 장에 가깝게 그 다음에 올해 기상이 좀 비가 많았고 조금 불량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두 장에 가깝게 조정해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활용하시는 방법은 상자 단위로 활용하시는 방법과 펠릿 단위로 활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자 단위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소규모 저장고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상자에 필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 안에 보시는 것과 같은 완충 패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도를 넣습니다. 포도를 적재를 할 때는 지금 가지가 있는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세로 형태로 이렇게 적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위쪽으로 흡습지를 덮어줍니다. 흡습지는 포도가 호흡 과정 중에 생기는 수분이 포도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습지를 덮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한 장이나 또는 두 장의 유황패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황패드를 이렇게 올리시고 난 다음에는 따로 뭐 밀봉하지 마시고 그냥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자 단위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는 상자마다 필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우리가 펠릿 전체를 하나의 필름으로 묶는 펠릿 단위 유황패드 처리 방법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펠릿 단위 유황패드 처리 방법에서는 각자로 사용하던 비닐들을 사용을 하시지 마시고 비닐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포도를 넣으시고요. 그 위에 흡습지를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황패드를 동일한 양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하시는 방법대로
포도의 적재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비닐을 이용해서 지금 펠릿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작업을 하신 보도 상자를 차례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위쪽에도 밑에 부분과 똑같이 필름을 덮고 옆면은 내부로 감싸면 됩니다. 포도 내부가 너무 가습하지 않도록 위쪽에 있는 필름은 구멍을 한 10개 정도 뚫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황패드를 사용할 때에는 근데 주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냉을 실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의 온도가 상온에 두었던 포도를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포도의 온도가 상온인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필름을 피복을 하게 되면 필름 내부의 수분에 의해서 물방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장하는 과정 중에 과습 피해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황패드를 써서 저장할 때에는 수확된 과실을 선별을 하고 나면 필름으로 감싸기 전에 과일의 품온을 저장 온도에 가깝게 떨어뜨리는 예냉 작업을 실시를 하시고 필름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저장고 한 켠에서 예냉을 먼저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 유황패드를 넣고 저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황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름 내부가 고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장고 내부의 습도는 고습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의점들을 지키고 저장을 하면 샤인머스켓은 일반 저장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2 내지 3개월 정도, 유황패드를 활용한 저장의 경우에는 품질 유지 기간이 다소 늘어나서 설날이나 봄 출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저장 가능 기간은 포도의 원래의 상태, 그 다음에 저장균, 부패균의 부착 정도, 저장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에 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포도들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판매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샤인머스켓 고품질과 유통을 위한 수확구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